화학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연구팀은 그런 찰나의 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반응기를 설계했는데요. 지금은 2D 패턴으로 레이저 가공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접착할 수 있는 그런 고분자를 코팅한 상태에서 열압착 공정을 하게 되면 이 2D 패턴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쌓이게 되면서 모두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3차원 구조의 미세유착 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패턴이 새겨진 도면들을 순서대로 쌓아 올려서 입체로 만듭니다. 압착 공정을 거친 후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긋난 곳은 없는지 현미경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는데요. 같이 3차원 구조에 이제 패턴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미세 유체관에 투입된 반응물이 고르게 혼합될 수 있도록 모서리 구간을 설계한 연구팀. 순식간에 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반응물이 주입이 돼서 혼합과 반응을 해서 중간체가 형성이 되고 그 중간체가 분해되기 전에 제3의 시료를 공급을 해서 그 중간체와 3의 시료가 반응이 이루어지는 그 전체 단계가 0.001초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반응기가 아니면 그런 초고속 화학 반응은 어떠한 다른 반응기로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반응입니다. 화학작용으로 생성되는 반응 중간체는 최종 생성물의 순도와 관련이 있지만 그간 제어하기가 까다로웠는데요. 일종의 야생마 길들이기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반응을 하는 초기에 잘 길들여서 그때 반응 중간체가 있을 때 반응을 잘 혼합을 잘 이루고 많이 생긴 반응물들이 또 제3의 물질하고 한꺼번에 반응이 이루어지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물질로만 원하는 경로로만 반응이 쭉 가게 몰아가는 거죠. 틈새를 안 주는 겁니다. 일종의 반응한테 딴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김동표 박사팀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미세한 관에서 생성물을 합성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연구팀은 이를 극복할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분당 이제 2g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시간당으로 쳐도 이제 120g. 이라서 사실 이게 엄청 규모가 큰 편입니다. 다른 미세유체 반응기에 비해서. 또 미세유체 장치로 여러 가지 화물을 합성할 수 있지만 이 약물을 합성하는 화학 중에서도 초고속 화학, 굉장히 반응이 빠른 그런 화학들을 주로 선택을 해서 이런 약물을 합성하려고 하거든요. 기존 약물 제조 방법에는 독성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따르는데요. 미세유체 반응기는 얇은 관 안에서 혼합과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독성 물질의 누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은 인체에 소량을 투여하기에 미세유체 반응기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1cm의 큐빅 모양의 반응기고요. 4층으로 쌓여서 총 4배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아파트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반응기마다 같은 유량을 공급해주는 것. 연구팀은 시행착오 끝에 분배기를 제작하고 생산 규모를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천 톤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기술은 여전히 이 미세유체공학으로 제조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은 물질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용한 물질들, 우리가 미세유체공학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제조할 수 있다고 하면 유용하기도 하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고 또 그 사이드 프로덕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리 비용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